울진방송 속보입니다. 오늘 새벽 오전 5시 40분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의 부두선착장에 있는 어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소방헬기를 비롯해 소방장비 21대와 소방대원 80명 등 소방인력 137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46분께 큰 불을 진화했으며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오전 11시 현재 창고 4개동 9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울진방송 속보였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